인간관계를 좀 조심하면 돼요. 인간관계? 예, 인간관계. 말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삼재에다가 또 아홉수에다가 어째 초대박이냐. 삼재고 아홉수는 다 안 좋다 그러는데. 근데 아홉수 치고도 나쁜 삼재도 있지만 좋은 삼재에 아홉수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귤흉 화복을 쳤을 때에 다 복이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 네. 2021년도에 네. 진짜 이분들은 초대박이다 하는 띠분들 세 분 딱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48 개주생의 소띠가 네. 이번에 초대박이라면 초대박이겠죠. 삼재치고는 초대박 참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만큼 자기가 네. 복삼재도 복삼재고 네. 또 운도 거의 성주운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신의 운도 48세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내년에 또 아홉수기는 하기는 하나 나쁜 아홉수도 절대 아니다. 아홉수랑 삼재까지 겹쳤는데 이 정도로 버티는 거 보면 진짜 초대박 복이에요. 그리고 금전의 복도 따르고 인간의 복도 네. 따르고 매몰권이 있거나 내가 승진이라도 네. 늦게 승진 안 됐어. 직장 내에서 승진도 한다는 운이에요. 아홉수에 승진하기 쉽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초대박이에요. 48이 최고 좋아요. 48이 개축 소띠가 최고 좋아요. 그럼 2등? 2등은 네. 신사장이 뱀띠 20살에 20살 뱀띠 분들? 네. 이분도 초대박이죠. 누울 삼재에 들어와 있고 하고분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하고분도 하고분이고 또 이분한테는 횡재운도 많아요. 요때 연예인들의 사주가 신사장이 뱀띠에 내가 출세를 하고 명예를 갖고 연예인들이 특히 요때 내가 많이 좀 이름 날린다. 마지막으로 3등. 3등 을사생의 뱀띠 56세. 여자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자분들이 을사생의 뱀띠가 사주가 더 세고 고집도 있고 금전 손실도 있는 반면에 초대박이라는 거는 네. 세 번째인데 이분들은 내가 사업을 확장을 한다든가 특히 임대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제 아까 그 전에 한번 저번에 한번 촬영을 할 때 뱀띠분들 56분들이 좀 그래도 올해 무난하다고 하셨지만 좋지는 않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여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좋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 1등, 2등, 3등 이분들이 네. 따로 조심해야 될 거는 없을까요? 48세 개축생 소띠는 내년에 네. 음력 8월 달에 네. 인간관계를 좀 조심하면 돼요. 인간관계? 네, 인간관계. 말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그 뱀띠 두 분들은 특히 을사생이 뱀띠 같은 경우에는 56세에 네. 이분들도 남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이분들도 구설수가 많아요. 구설수가 많기 때문에 부적을 종용하는 건 아닌데 부적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된다 싶을 정도로 구설수가 많아. 스물상의 신사장이 뱀띠 네. 이분들은 조심할 게 뭐냐면 건강 굉장히 바쁠 거예요. 네. 바쁘고 또 근심 걱정도 많고 네. 또 진로 선택도 있을 것이고 네. 이분들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심장이 좀 안 좋아진다. 그리고 신장 그 다음에 위 네. 이쪽으로 조금 체크를 하시고 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살 되는 김에 한번 건강검진 받으면 얼큰히 건강검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굳이 내가 대학을 안 가더라도 있잖아요. 네. 고등학교만 졸업한다 하더라도 네. 내가 그게 전문 직종으로 있었다면 네.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엔터테인먼트 발탁이 안 돼가지고 네. 연예인 지망생으로 있다가 이제 요때에 내가 물론 삼재가 들었지만 힘들긴 힘들겠죠. 근데 이길 수 있거든요.